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일구입니다. 오늘은 iOS 15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는 이제 iPadOS 15입니다. 먼저 업데이트 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은 여기 설정 보이시죠? 여기 설정 들어가셔서 일반에 그다음에 여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클릭을 하시면은 저는 이미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iPadOS 15라고 뜹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거에서 이제 iPadOS 15로 또는 아이폰 15로 iOS 15로 업데이트 하실 때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두 개가 될 거예요. iOS 14.8 그리고 iOS 15 아이폰의 경우에는 그렇게 뜹니다.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뜨는 이유가 예전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iOS 15나 iPadOS 15로 업데이트를 안 하시고 그냥 14.8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 고사양의 어떤 이런 기능들을 이제 지원하지 못하는 이제 아이폰들과 아이패드가 생겨났죠. 저 같은 경우도 아이패드 2, 추억의 아이패드 2를 저는 집에서 액자 겸 시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패드 OS를 이제 업데이트하지 못한 지는 오래됐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애플이 이렇게 길게 옛날 제품까지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 최신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도 케어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패드 OS, iOS 15를 지원하지 못하는 기기들은 14.8로 이제 업데이트 하셔서 그 보안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OS 15로, iPadOS 15로 이제 했던 거고,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굉장히 멋있죠. 아주 멋지게 이제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위젯입니다. 위젯을 제 마음대로 이게 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이쁘게 바뀌어요. 그죠? 저는 이렇게 나란히 두는 게 좋아서 하는데, 이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여기 화면에 아무군데, 위젯 누르고 계시면 안 돼요. 위젯을 제외한 나머지 빈 화면에 아무데나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면은, 여기 막 움직이죠? 그러면 좌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제공하고 있는 위젯을 이제 추가하시면 돼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 이메일 같은 경우 그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점점점 있죠? 이거 누르시면 이제 위젯이 바뀌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하시면 되고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 마이너스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완료 누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차이가 또 뭐냐? 완료 누르기 전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처럼 꾹 누르고 계시면은 또두 번째 새로운 기능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기능만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점점점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죠? 여기 점세 개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홈 화면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바탕화면이 굉장히 뭐 사진이 화려하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보시면 체크가 돼 있어요. 근데 요거 체크를 해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제가 첫 번째 거는 기본으로 해제할 수 없고 두 번째 거두 번째 이제 화면 넘어가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쫙 넘겨요. 그럼 여기 뒤에 또 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제가 해제를 해볼게요. 다시 꾹 누른 다음에 이걸 눌러서 두 번째 거 해제를 해요. 그다음에 완료를 누르잖아요. 완료. 그러면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여기 우측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앱 보관함을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바탕화면을 지저분하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해서 애플이 만든 겁니다.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누르고, 아까 원래 그대로 있죠? 그 화면만 숨긴 겁니다. 다시 체크해주면은 다시 나옵니다. 이제 다시 완료.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파리입니다. 사파리 같은 경우는
자, 사파리 보시죠. 사파리는 사실 좀 불편해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요거 누르시면 이게 지금 사파리 화면이거든요. 옛날에 이걸 누르면은 바로 우리 책갈피 목록이 쭉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책갈피 목록을 들어가려면 여기 하나 더 눌러야 돼요. 아, 불편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내가 원하는 걸 줄기차게 해놓은 건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눌러야만 이제 들어가고 우리 화면이 이만큼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또 없애려면은 바로 안 없어지고 다시 두번 눌러야 되는 불편합니다. 어쨌든간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게 사파리의 첫 화면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 탭이라고 있어요. 이거 아시죠? 개인정보보호는 뭐냐면은 이전에 사파리에서 그거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약간 검은색으로 하면서 화면이 바뀌었던 건데 내가 어느 인터넷을 들어갔든 간에 그 기록이 안 남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아나 내가 본 어디 인터넷 들어갔는지 남이 혹시 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할 때 내가 어느 사이트 들어갔는지를 보여주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개인정보 브라우징에 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닫아볼게요. 빈 화면이잖아요, 그죠? 네, 빈 화면이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제 네이버를 친다 이거죠, 그죠? 여기 들어간 게 이제 기록이 안 남아요. 근데 이제 여기 한계의 탭 요것도 닫아보겠습니다. 삭제 누르면 이제 요게 기본 내 즐겨찾기에서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뭐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하는 요거는 기록이 다 남는 거고 그래서 그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를 잘 사용하시려면은 앞으로는 이제 즐겨찾기 이렇게 책갈피 넣지 마시고 여기 즐겨찾기 뭐 어떤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즐겨찾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즐겨찾기 추가를 누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디 들어갔을 때 이렇게 즐겨찾기 뜨는 게 있죠. 그래서 즐겨찾기에 앞으로는 이 원하시는 걸 추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어쨌든 뭐 장단이 있어요. 예. 장단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이래나 저래나 내가 원하는 어떤 이제 바로가기 사이트를 할 때에는 지금 이렇게 탭을, 브라우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고, 책갈피를 꼭 가야만 한다는 사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요게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요, 이제 우리 인터넷 주소 치는 부분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예, 그것도 좀 아이폰 사용할 때에도 좀 불편한 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사파리에 좀 달라진 점은 보시다시피 제가 뭔가를 추가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요탭 모양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탭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땡기면은 그죠?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 다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요 지금 상단에 요 점점점 있죠? 여기 스플릿 뷰를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얘네가 기능을 추가한 건데 요거 누르시면은 요거 지금 보는 거 전체 화면이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놓으면 얘를 왼쪽으로 땡기고 여기 이제 홈 화면이 오죠. 홈 화면이 와서 여기 상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볼 수가 아 얘는 스플릿 뷰가 지원이 안 돼요. 아, 그죠. 지원이 안 돼. 지원이 되는 걸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원이 되는 걸로 다시 할게요. 누르고 왼쪽으로 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원이 된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해볼까요? 아 얘도 지원이 안 돼. 지원이 계속 안 되네요. 지원이 되는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거 누르고 크롭 눌러볼까요? 이건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내가 굳이 아까처럼 뭐 땡겨서 이렇게 안 하고 좌우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다시 절반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쏙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이제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스플릿 기능 이용하려면은 아래 하단에서 위로 쓸어서 그죠? 여기 보여지는 여기 태스크바에 있는 것만 사실은 스플릿 뷰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가 않고 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죠?
전체면 바꿔볼게요. 전체면 바꾸고, 그래서 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예 홈 화면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앱을 뭐든지 간에 클릭을 해서 쪼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요 아이패드 OS 15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은 꼭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직일구였습니다. 빠이.